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하나투어, 크래프톤, 비덴트, 대성에너지, YM텍, 카카오, 네이버, 펄어비스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한솔케미칼, 롯데칠성, 웹젠, 카카오, 네이버, YM텍, LG전자, 기아까지 올렸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LG유플러스, OCI, LG전자, 메리츠증권, 롯데관광개발, 하이브, 카카오뱅크까지 선정했고요. MTN은 LG전자 역시 들어있고요. 대성에너지, 제일기획, 대한항공, 카카오, YM텍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어떤 취재거리들이 또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어떤 종목들 좀 선정을 해 보셨을까요? 네, 먼저 네이버, 카카오 이 두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개별 이슈는 아니고 예. 이 플랫폼 기업에 관련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 떠들썩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지금 네.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왜 얼마나 빠진 건지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정부 규제 때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난 7일에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규제 방안을 이제 공론화했고요. 또 같은 날 공교롭게도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이제 금융 플랫폼이죠. 이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이제 금융 상품을 비교하고 이제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이제 이대로는 안 되고 지금까지 했던 걸로는 안 되고 금융당국에 등록을 해야 한다. 좀 이렇게 밝히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주가는 지난 7일부터 이제 카카오는 지난 6일부터 이렇게 각각 3일, 각각 4일 동안에 주가가 계속 내려갔는데 네이버 주가는 어제까지 12% 내려갔고 카카오는 17%나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낙폭이 이제 이틀 동안 8일이랑 9일을 굉장히 예. 컸는데 이때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의 시총이 이제 18조 8천억 원 정도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뭐 SK가 18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가 거의 이틀 만에 빠진 거니까 엄청나게 빠진 거죠. 한 사실. 종목이 거의 날아갔다 이렇게 보면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해외 같은 경우 이런 규제가 나올 때 기업의 뭐 신규 M&A를 제한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분할까지 가능하게 하는 이런 강력한 법안을 검토 중인데 그에 비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불공정 거래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좀 이런 거는 과대 낙폭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볼까요? 맞습니다. 너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규제의 그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사례는 아니거든요. 예. 사실 정부 지금 여당도 앞으로 이제 우리의 그 성장할 방향이 이쪽 플랫폼이고 이런 IT 기업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그런 규제는 뭐 이 산업을 이렇게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정리가 필요하고 지금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카카오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뭐 스타트업 플랫폼 등에서는 이미 지금 이런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타다, 그 로톡 이런 등등의 예. 지금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런 거를 일단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레거시 산업과 이런 이해관계를 제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산업 자체를 어떻게 좀 조정해야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과대 지금 단기간에 되게 많이 빠졌다 이렇게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금융당국하고 어제 긴급 또 회담이 있었잖아요. 호소라로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찾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유예는 해줄 수 없다. 강력하게 좀 선을 그었던 걸로 좀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해소 방안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내용이 뭐 최근에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예. 예전부터 얘기 나왔었고 그 시그널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플랫폼 기업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좀 뭐 한다고 한들 이게 갑자기 방향성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수위나 예. 어떻게 할 뭐 이 정도를 이제 조정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이제 저희는 기대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금속법이 24일까지가 이제 계도 기간이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 추석까지 껴서 발등에 불 떨어졌다 뭐 이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뭐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기는 하니까요. 이런 시점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반등이 나와요. 2%, 3%대 지금 반등력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수급을 보면 좀 저점으로 보는 또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계속 그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매물을 개인이 계속 아 저점인가 보다 하고 사들이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계속 너무 과도하다. 근데 증권가에서는 항상 그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그 과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저는 여기서 정말 여기가 저점인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 기관 투자자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좀 알아봤는데 예. 그 외국인의 매물이 지금 다 나왔다고 확신할 수가 없다. 좀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예. 그 이런
그 바이사이드 이외에 이제 그 기관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인이 팔다가도 멈췄을 수가 있다. 왜 개인이 많이 이제 받아들여서 약간 반등을 보이니까 팔다가 아, 오늘은 좀 멈춰보자. 이랬을 수가 있고 그러면 당장 또 다음 주에 좀 하락한다고 하면은 그때 다시 내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과도한 것은 맞으나 오늘이 저점인지는 확신할 수가 없다 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정부의 이런 규제 방향이 나온 거지 지금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하겠다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카카오와 네이버 쪽으로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세가 정말 거세게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함께 또 수급도 체크는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다음 종목은 하이브인데요. 역시 그 마찬가지로 정부 규제 예. 리스크가 있다는 이유에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규제가 정말 이슈가 네. 크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하이브뿐만 아니라 4대 엔터사들 모두 지금 하락세를 지금 오늘 동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최근 2주 동안 뭐 이들 4대 엔터사들이 한 10% 내외로 좀 많이 예.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 오늘 좀 하이브 하락이 좀 두드러진 것 같은데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지난달부터 계속 이 규제를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연예인 인기 차트 발표를 금지하고 뭐 연예인 모금을 하는 뭐 팬클럽도 해지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특히 뭐 웨이보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예. 국내 연예인 그 팬클럽 계정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정지를 시키면서 아 약간 이게 현실화됐다. 우리나라 엔터사에도 정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증권가에서는 그 상반기 이 엔터사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에서 그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10% 안팎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실 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정말로 중국 매출이 낮다고 하면은 그런 오해를 좀 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뭐 네이버, 카카오 도 그렇지만 그 규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약간 외국인들이 더 예. 약간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오늘 홍콩 보고서에서도 중국만큼 이렇게 규제를 하지 않는다. 한국은 약간 한국 선진국이다. 약간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외국인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니까 좀 그에 대한 오해가 좀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엔터주 계속해서 상반기 실적 좋을 거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네.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그리 높지 않다라는 네네. 또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중국 규제 이슈로 빠지는 거랑 과대낙폭이다 네네. 이런 의견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국내에서도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네네. 이중고로 겹쳐진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들 엔터사들이 플랫폼이라는 그 단어를 붙이면서 주가를 많이 부양시킨 것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역풍을 좀 그대로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아니면 네이버 둘 중에 한 곳이 가져갈 것으로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네이버랑 지분 교환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들 기업도 플랫폼 기업과 함께 이제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 이제 플랫폼 규제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좀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좀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에 더해지는 것 같고요.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그 플랫폼과 이 엔터 사사들이 얘기하는 그 플랫폼과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정부가 지금 어떤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는 건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예. 이 엔터 사사들이 그리는 플랫폼 산업과는 전 약간 궤가 다르다고는 생각하는데 일단 그래도 이 카카오 네이버와 이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시장에선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지금이 과대 낙폭이라면 또 한번 매수에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시점일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또 전문가와 함께 좀 전략을 세워 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마지막 종목 YM텍이라는 종목인데 이제 코스닥에 오늘 상장을 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기업인지 들어봐야겠죠? 네, 네. 이게 전기차 테마주니까 또 요즘에는 사실 시장이 그렇게 재미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나마 또 전기차 테마주들은 그래도 잘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YM텍은 그 전기차와 그 ESS의 전력 제어를 이제 전력을 제어하는 이제 부품을 만드는 EV 릴레이라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2004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 있고요. 뭐 최대 주주 지분이 이제 54%여서 좀 안정적이다. 좀 이렇게 평가가 되고 뭐 매출은 당연히 상장을 갓 한 것만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상반기에 130억 원, 뭐 영업이익 30억 원을 기록했고 기관 수요 예측이 굉장히 높았어요. 사실 이제 1,696대 2를 기록을 했는데 공모 희망가 밴드를 초과해서 공모가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관 투자자들에게 반응이 좋았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기관, 그러니까 기업에서의 전망이 또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장에서 지금 YMTEC 같은 경우 21%대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따상까지는 못 갔지만 네. 상한가로 마감할 가능성도 우리가 뭐 그렇죠. 제외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미 시초가가 공모가 두 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 따상의 그 전제 조건은 지금. 된 상황이고요. 예. 30%로 마감하면은 따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EV 릴레이라는 그 부품을 원래 이때까지는 그 수입에 의존했었는데 이 YMTEC이 이제 국산화를 성공한 1호 업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국산화를 통해서 그 레퍼런스를 만든 것도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할 만하고 그리고 이 레퍼런스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뭐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전기차의 시장이 당연히 늘어나니까 이 YMTEC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그리고 국내 이제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주가 흐름은 좋을 거라는 그 기관들의 전망이 많아서요. 오늘 글쎄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0% 이제까지 간다고 하면은 예. 따상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21%대 급등력은 유지가 되고 있고 68,000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기관 기업에서는 EV 전기차 릴레이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기업이다 이런 거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이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YMTEC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